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여기서 문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거냐면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를 하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주변 국가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블레셋이라던가, 아니면 뭐, 에돔이라던가, 아니면 아람이라던가, 여러 주변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국을 사용해서 징계할 때, 이때라도 돌아오면 되는데, 이 주변국을 사용해서 하는 징계가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물 다 떼다가 잡아치고, 이렇게 하면은 징계의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주변국은 과연 니넨 제대로 된 거냐는 거죠. 너네는 그럼 지금 하는 걸 잘하고 있냐? 너네도 같이 징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너네도 뭐야? 내 자식을 갖다가 때렸다는 거예요. 니네도 잘한 거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들이 여러 선지서가 있어요. 주변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그래서 이 오바댜는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주변국 중에 이스라엘을 하도 징계의 수단으로 매를 때렸던 나라인데요. 그 나라 중에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는 에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그러면 에돔은 누구의 후예냐? 좀 길게 올라오면요.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여서 죄송하지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에겐 두 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누구였죠? 에서였고요. 하나님이 택한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에서의 후예가 누구냐면요. 에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요. 형제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돔이 징계의 수단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얘기한 것보다 과감하게 괴롭혀. 그리고 괴롭히다 보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 쳐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징계의 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깔깔깔 비웃고 아주 신나. 너네 쌤통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도 뭐예요? 징계를 맞아야 되죠. 그래서 얘네에 대한 징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럼 이 에돔이 멸망하는 건 언제 멸망합니까? 나중에 신바벨로니아한테 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합니다. 그때 같이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오바댜 선지자예요. 그럼 오바댜 선지자는 언제 이 에돔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를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던 기본적인 족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가문이 뭐였냐면 바로 이 아합 가문이었어요. 왜요? 이 아합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네, 이세벨이었죠. 근데 이세벨이 누구예요? 시돈 땅에서 온갖 우상을 다 갖고 와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우상 천지 국가로 물들였죠. 그래서 아합이 죽은 다음에 여기 아시아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도 역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죽죠. 죽고 나서 아들이 없으니까는 그 형제인 여호람이 함께 뭐가 되냐면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 다시 말하면 이 여호람의 시기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아시아하고 여호람하고 굉장히 잘 지냅니다. 누구하고요? 여기하고 잘 지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옳은 일을 하거든요. 아사도 그렇고요. 여호사밧도 그렇고 둘다 동그라미인 왕이에요. 괜찮은. 다 옳은 일을 해요. 특히 여호사밧 같은 경우에는요. 신전 창기들을 갖다가 다 없앱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사밧의 잘못은 아합의 집안과 동맹을 맺은 거였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더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이 있었는데 이 여호람을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하고 혼인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돈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가장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람이 됐을 때 이미 여기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요 한 5년 차쯤 됐을 때 남유다의 여호람이 등극을 합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여호람은요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계보를 잇자마자 여호사밧의 다른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 싹다 죽입니다. 싹 정리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아달랴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나라 자체에 완전히 우상 국가로 물들입니다. 역대하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손에 넣은 뒤에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몇명 죽였습니다. 이게 여호람이 한 짓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여호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역대하 21장 6절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안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바로 징계. 그래서 징계 주변국들로 때립니다. 그 주변국이 누구냐면 바로 에돔이었어요. 그래서 에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치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보면은 어땠냐면요, 원래는요, 이 아사하고 여호사밧의 시대는요, 에돔이 건들지도 못했어요. 이미 거의 속국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섭정 왕을 보낼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보게 되면 어떤 관계였냐면 우리나라 백제하고 옛날에 왜? 일본과의 관계? 네, 거의 뭐 그런 정도의 관계처럼 월등한 위치였던 거죠. 근데 여기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역대하 21장 8절에 나오는데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 에돔이 유다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에돔 백성은 자기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따로 세웠다는 게 뭐냐면 반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납니다. 열이 받아서 여호람이 이끌고 에돔을 치겠다고 가요. 그게 바로 성경의 역대하 21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그의 모든 지휘관들과 전차를 이끌고 에돔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돔 군대가 여호람의 전차 부대를 오히려 에워쌉니다. 그러나 밤에 여호람이 일어나 에돔 군대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겨우 뭐예요? 뚫고 빠져나온 거예요. 완전 패배한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예요. 그런데 그때 에돔이 저것 봐라. 우리 이제 일어났다. 저 남유다 놈들 잘됐다. 쌤통이다. 이스라엘들 아주 그냥 꼴 좋다. 그때 오바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에돔 니네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정신을 차려 얘들아. 너네 지금 니네가 그럴 때가 아니야. 너네도 멸망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댜 1장입니다.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온 나라에 사자를 보내시며 일어나 에돔을 치러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내가 너를 온 나라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겠다. 너는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바위 틈에 살며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마음속으로 아무도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바위 틈 높은 곳에 살아갖고 진짜로 지금도요 성지순례 갈 때 그 부분을 같이 보고 옵니다. 이게 되게 나중에 발견된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진짜 끝내준다. 어마어마해요.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며 별들 가운데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도둑이 들어오거나 밤에 강도가 들이닥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더 나았을 것이다. 그들은 필요한 것만 훔쳐간다. 일꾼이 와서 포도나무에 포도를 딴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남겨놓는다. 그러나 에서가 어떻게 약탈을 당하며 보물까지 빼앗길 수 있느냐. 너희들이 싹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전부 다. 너네는 그냥 오히려 도둑이 오는 편이 날 뻔했다. 너네 그냥 다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한때 너와 친구였던 사람들마저 너를 네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와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까지 너를 속이고 정복할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너를 함정에 빠뜨릴 군의를 하고 있는데도 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없애겠다. 에돔 산지에 사는 슬기로운 사람들을 모두 없애겠다. 대만아, 이거 에돔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용사들이 두려워 떨 것이다. 에서 산지의 모든 백성이 죽을 것이다. 너는 내 친척 야곱에게 폭력을 휘둘려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므로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보물을 빼앗을 때에도 너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외국인들이 이 이스라엘 성문에 들이닥쳐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눠 가질 때에도 너는 그들과 한패였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 그때까지도 에돔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 할 수 없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형제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마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 우쭐대지 마라. 내 백성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유다가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비웃지 마라. 그들이 재앙을 만난 날에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마라. 도망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갈림길에 지키고 서 있지 마라. 재앙을 만난 날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지 마라. 실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요. 에돔이 바벨론을 돕습니다. 그 짓을 나중에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며 너희의 악한 행동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거룩한 산에서 마신 그 잔으로 모든 나라들이 계속 마실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마시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은 그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게서 되찾아 올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은 불이 되고 요셉 백성 성은 불꽃이 백성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 곧 에돔 백성은 마른 줄기가 될 것이다. 야곱 백성이 그 줄기에 불을 놓아 에돔 백성을 태워버릴 것이므로 에서의 집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훗날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바벨로니아에서 에서가 점령됩니다. 에돔이요, 싹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 언제 할 것이냐면 성경 구약하고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 중간기 때 이 부분이 천주교의 성서에 들어갔는데 성경에는 안 들어갔는데 마카비 왕조라고요. 유다 백성 중에서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 나라를 다시 찾아요. 찾아와서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를 하냐면요. 이 에돔 땅을 갖다가 다시 재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유대교로 다 복속시켜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정말로 일어나요. 그리고 에돔계 유태인. 한마디로 말하면 뭐 에이션 아프리카 이런 것처럼 에돔계로서 유태인으로 완전히 귀화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이름을 떨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의 헤롯 왕이 그 출신 중에 하나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흥미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끊지 말고 계속해서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남쪽 백성이 에서의 산지를 차지할 것이며 유다의 언덕의 백성이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땅을 되찾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한때 제 집에서 떠나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다. 한때 예루살렘을 떠나 스바랏에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도 그날이 오면 남쪽 유다의 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 에돔 땅에 사는 백성을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얼마나 유태인 입장에서 가슴 뛰겠어.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잘 들으라고. 너네 지금 이거야. 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얘들아. 지금 너네가 우쭐될 때가 아니다. 너네 이러다 너네 망한다. 라고 오바댜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가 아니라 주변국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에돔 땅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바댜서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 여전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여호람은요, 징계를 계속 맞고 있어요. 막 블레셋도 반역하고 계속 반항합니다. 근데도 돌아올 줄을 몰라요. 이게 현재 지금 남유다의 상황인 거고요. 징계를 때리는 에돔 백성에게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징계의 수단이 되는 거는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저거 내가 다 망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이 망할 거여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벌을 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망하는 것이 뭐예요?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징계할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정신 차리고 있나? 나는 지금 올바른 상태가 맞나? 그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막 혹시 여러분 칼을 갈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쟤 좀 한번 당해봐야 된다고. 내가 쟤 분명히 할 거라고. 근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면 안 됩니다. 만약 나를 통해서 혹시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뭐예요? 오늘 오바댜 선지자의 말처럼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나도 과연 잘난 것이 있나? 나도 과연 똑같지 않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으며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 우쭐대고 쭈삐거리며 내가 잘난 듯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며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수단으로 사용되더라도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돌아본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과연 나는 잘난 게 맞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사는 인생 날 동안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낮은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